기무사의 민간인 사찰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. 조선대 기광서 교수는 자신의 이메일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. 눈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메일이 사라지는 걸 목격했어요. 그건 이제 처음 보는 광경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. 메일이 갑자기 딱 사라지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. 놀랐죠.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하면서. 근데 이제 직감적으로,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 그 학교 포털 사이트 들어가는 패스워드, 이것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. 패스워드가 동양으로 보냈으니까. 기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한 범인은 뜻밖에도 기무사 소속 군인이었습니다. 6, 7년 동안 이 상무대 출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처음 나간 것도 아닌데 이거 사찰을 한다? 이거는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, 앞뒤가.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고, 사실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은,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이거를 지시했고, 그 목적이 무엇인지, 사실은 굉장히 궁금할 따름입니다. 기광서 교수를 해킹한 기무사 요원들은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.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. 자기들은 일상 임무인 줄 알았다. 그 임무를 부여받고 원래 우리가 하는 것이다. 네. 진짜 몰랐던 건가요?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? 몰랐던 것 같아요. 그 실무자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실정법 위반이냐. 우리의 일상 업무. 일상 업무인데 뭐 그런 반응이었죠. 그동안 기무사는 경찰 정보망 65개 회선으로 개인정보 조회 등 사찰을 했습니다. 지난해 2월부터는 한 개 회선을 30개로 변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. 2005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기무사가 조회한 개인정보가 무려 237만 건에 이릅니다.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금까지 그 군 회선, 그 기무부대가 그 65 회선을 그 경찰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활용을 했고, 이 조사를 했는데, 우리가 확인한 것만 지금 자료가 남아 있는 거죠. 2015년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무려 237만 건이에요. 어마어마한 겁니다. 기무사가 조회한 237만 건 가운데에는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. 사찰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. 2009년 엄윤섭 씨는 기무사 요원이 자신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.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한 것이 기무사의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. 한 번은 제가 여기 나왔어.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데 요 뒤를 배경으로 저쪽 방향에서 이렇게 찍었더라고요. 저쪽 방향에서 이렇게 저를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듯이 찍었더라고요. 윤섭 씨는 기무사 요원들이 아내까지 사찰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건 정말 황당한 일이죠. 우리 집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집사람까지 이렇게 사찰을 합니까? 엄윤섭 씨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. 저희가 2009년 사고가 났는데 3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딱 요맘때예요. 그때 8월 7일이니까 만 6년, 내일 모레면 만 6년 딱 되고. 천안의 한 추모공원. 기무사가 사찰해온 엄윤섭 씨가 잠들어 있습니다. 총선 때 찍었던 사진 같아. 사찰당한 사실을 깨달은 뒤 극도로 불안해하던 윤섭 씨는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사진이라도.